TV. 자, 여러분들 SW의 패왕전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2대1로 유미코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TH영양연대 유미코의 경기. 네. 근데 뭐 일반적인 양상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쉽게 GG가 나오지도 않고 정말 끈적끈적한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게 변했을 때. 그 정도로 선수들이 서로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에. 그리고 여기가 일단은 지면 바로 탈락이에요 계속해서. 아 그러네요. 탈락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 시즌 우승자인 유미코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고 네. TH영양연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렵게 올라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시 이 패왕전설 참가하는 선수들의 면면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패자조로 한번 내려가면 이런 진짜 지옥이 펼쳐지는 거고 진짜 승자조가 정말 개꿀이었어. 이번 시즌이 더 그랬어요. 더 유독. 아 지금 TH영양연대도 아 내가 120에 갔었던 저 길로 쭉 갔어 결승도 기다리고 있어도 얼마나 마음 편해요. 120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참 놓친 애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제롬 자식 피우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 정말 예 지옥입니다. 한 명 뚫고 나면 또 한 명이 네. 있고요. 테레나스 스탠드 네 번째 맵입니다. 여기서 유미코는 끝내고 싶을 거예요. 유미코도 지긋지긋해요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테레나스 스탠드가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이 나오는 맵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TH영양연대 선수가 또 극단적인 전략을 꺼낼 가능성이 높고 일단 다크레인저가 더 이상 될까요? 다크레인저는 이 맵에서 안 써요. 근데 이 맵은 중립이 아니더라도 약간 올인러쉬가 많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5경기 갈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지금. 네네. 네. 자 이제 과연 테레라스 스탠드에서 또 어떤 경기 나올지. 일단은 TH영양연대 후황샹 선수는 확실한 건 정석적인 걸로 가는 것보다는 초반에 휴먼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나엘의 전략 이게 본인이 휴먼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꺼내고 있는데 막으면 유미코가 이기고 못 막으면 지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TH영양연대 선수가 정석적인 전략을 쓴 적이 단 한 판도 없어요. 없죠. 네. 계속해서 뭔가 깜짝 전략 그리고 올인성 전략 네. 예, 초반에 멀티를 하는 휴먼에게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고 아니면 내가 맞멀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략들을 계속 꺼내고 있는데 일단 데몬헌터 워든 한번 나왔고 데몬헌터는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자 과연 테레나스 스탠드에서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테레나스 스탠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엘이 약간의 올인성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휴먼을 괴롭힌 적이 또 많이 있는 그런 전략이고 무난하게 가게 되면 휴먼이 워낙에 이제 제이멀티까지 있기 때문에 네. 유미코급의 휴먼에게 시간을 준다. 이거는 사실은 거기다 주종족이 아닌 TH영양연대 선수가 나이트 엘프로 후반으로 간다 이건 어려워지거든요. 초중반에 뭔가 끝내고 싶은 TH영양연대 후황샹 선수의 뭔가 그 의도가 3경기 내내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고 뭐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아 그렇죠. TH영양연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준비한 전략대로 가야 되나 아니면 네. 한 판 정도 정석으로 가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석으로 갔을 때 시간을 주고 서로 멀티 먹고 대규모 교전 이때 우리가 이 경기 때 막 키메라도 있고 뭐 여러 정말 막 80부대 이렇게 있을 때 컨트롤이 휴먼을 할 때와 나이트 헬프 할 때 분명히 TH영양연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유미코 선수는 어쨌든 본인의 주종조구 휴먼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키메라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반짝 카드인데 네. 그 반짝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플라잉 머신이 쌓이고 이너파이어가 걸리는 순간 이미 진 거죠 게임은. 자 네. 테레나스 스탠드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NW의 패왕전설 시즌2 유미코 대 TH영양연대 다시 한번 중립 영웅. 와. 그러니까 맵별로 중립 영웅이 괜찮은 맵?
중립영웅이 안 괜찮은 맵이 있고 또 맵별로 어떤 중립영웅이 어울리는 맵이 있어요. 근데 이 맵은 다크레인저가 안 어울리는 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회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에코나 이런 다크레인저 잘 나오잖아요. 네. 이 맵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헬의 위치가 딱 다크레인저 할 때 그 위치예요. 지금 다크레인저가 중간중간에 문헬 마시고 사냥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를 잡고 위에 이 자잘한 지역들 초록색 점으로 있는, 네, 이런 데도 잡겠다는 생각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근데 다크레인저 쓰기 좀 좋지 않은 게, 어쨌든 머드골렘은 시체가 없거든요. 시체가 없다는 얘기는 해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크레인저랑 어울리지 않는 맵인데 DH 영영 선수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판단의 브루마스터를 꺼내는 건 어떨까요? 또 선마킹. 어허, 중립에겐 선마킹. 예전에 TH 영영 선수가 그 WCG라는 세계대회를 우승했을 때 존박 갤러리가 털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한번 뭔가 이변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미코 선수가 1경기 좀 당하고 나서, 네, 2, 3경기부터 지금 정신 바짝 차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1경기 때 사실은 건물 몇 개 남기 전까지 주질 안 쳤단 말이에요. 그게 왜 저러지 싶었는데 생각하고 있을, 네, 수도 생각을 있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네. 잠깐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음 경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멘탈을 추스리면서 계속 이런 거를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다크레인저 다시 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할 시간을 어떻게 벌지라는 생각을 했고, 게임 내에서는 그 컴퓨터를 제접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게임 내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TH000은 다크레인저, 중립영웅은 다크레인저만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그게 한이 돼요. TH영영 선수랑 유미코 선수가 붙었던 예선 결승 경기 제가 못 챙겨봤거든요. 네, 결과만 알고. 네, 최근에 못 봤는데 그 경기의 내용이 뭐였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왜 이 선수들이 이렇게 붙고 있는지 분명히 이게 연결고리가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슬로우 아처로 살짝 비벼주고요. 사실 정말 잘 만든 게임이면 아처가 슬로우가 걸리면 활시위를 당기는 그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활의 어떤 사거리가 짧아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비스트 스크롤은 일단은 초반에 개체 수가 많고 뭔가 들고 있을만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다크레인저 같이 뭔가 힘을 빡 주는, 네, 스타일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죠. 유미코 선수가 이런 거 그냥 냅두자고 신경 쓰게 해요. 뭐라도 신경 쓰게 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만 머드골렘이 있는 거지 그 이후로 사냥 코스에는 몹들이 좀 자잘자잘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나이테프의 어떤 사냥 동선이 사실 후먼의 앞마당에 러시 가기 좋은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골 다 세우고 다 좋은데 후먼의 멀티 방향이 다크레인저 입장에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여기서 딱 해골 소환해서 가면 나이스거든요. A player's 오늘 데미지 확실하게 입힐 수 있죠. 네. 어, 근데 해골 진짜 많은데요. 누적 포션. 자, 지금 해골로. 네, 봤어요. 어, 이게. 아, 이게 되게 애매해졌는데 이러면은 다크레인저 사냥을 해야 되나 계속? 찌르러 가기 너무 멀거든요. 본진 상점? 어떤 의도의 어떤 상점일까요? 별로 안 아파요. 이게 사실은 언데드 같은 종족, 그러니까 일꾼을 적게 뽑은 종족 그들한테는 이제 해골러시가 오면 에콜이 한 마리 잡히면 망하는 건데 사실 휴먼한테는 그렇게까지 아파 보이진 않고요 지금. 그냥 계속 무한 사냥합니다. 아하, 그냥 안 좋아 보이는데 나이테프가 많이. 멀티를 일단 시도는 하고 있고요. 다크레인저 볼 딱 두 방 사이즈거든요 지금. 딱 여차 딱 이런 유미코급 정도로 마킹을 많이 써본 유저들은
순간 판단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유닛을 노리겠지만 딱 보자마자 막 다크렌즈 노리잖아요 지금. 메타 못 눌렀으면 죽어야 되는데요. 아,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기에 상점까지 하고. 네. 엎어질 생각이었는데요. 아 이건 세컨이 뭔가 중립영웅 쪽에서 뭐 판다르 모사 나왔나요? 판다르 모사서. 어 근데 이게 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이 지금 포탈까지 포함한 동선이. 어 그러네요. 계산한 멀... 거면. 멀티 쪽을. 와. 거기다... 이거 멀티 취소했고. 상대가 자기 멀티에서 가장 멀어지는 자리로 유도한 다음에. 원더를 여기다 짓고 여기 엎어지겠다. 우와 씨. 포탈 타고요. 우와 대단한 판단인데 진짜. 자 병력은 나일이 많아요. 네? 해골이 많기 때문에. 어 비스크로 브리스 파이어. 자 라디실 대박. 팬더 죽어도 비비면 되죠. 죽기 전까지 끝까지 비비면 됩니다 그냥. 어? 그러면 다 죽었어요. 디펜더 안하고 사일러스 대박 4레벨. 어? 자 마키 체력은 뭘로 채울건데. 무적 푸셔는 체력 채울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마키 부시하고 15초 동안 놀면 됩니다. 버스커 잡히고요. 네. 미리샤 내려오고. 자 이제 미리샤 다 해골돼요. 미리샤 다 해골돼요. 저게 다 해골된다는 거야. 아까도 어. 이런 그림이었는데 아까는 타워가 지켜져 있었고 지금 나이트프 헌터소 없는 건가요 또? 자. 아 해골이. 아 이거는 해골 많아요. 해골 많아요. 이거는 막 이거는 못 이거는 못 막죠. 와 멀티 취소시켰어요. 멀티 취소가 아니라 파괴시켰어요. 거기다가 필면 쟤를 잡나요 트래퍼. 파괴를 시켰어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파괴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 유미코가 아마 포기를 안 할 거예요. 멀티 포기 안 하고 막을 생각 할 겁니다. 해골은 어쨌든 없어지거든요. 못 막아지는 거라 유미코도 지금 포기할 수 없어요. 파괴 되지 않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못 막으면 지는 거라 무조건 유미코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파괴 됐어요. 네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와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포탈 타고 돌아가서 찌른 게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파괴 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정말 유도한 걸까요? 그 어떤 포탈을 타는 위치가 휴먼의 멀티랑 가장 먼 자리까지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정말 유도한 거면 입이 벌어지. 아 헌터스로 올라갑니다. 사일런스 다크렌저가 크레딧 쿠션을 많아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아, 라이트닝 쉴드. 다크렌저 눈치 빨라요. 자기 노릴 것 같으니까 바로 빠졌습니다. 아, 유닛의 크기에 막 비례해서 저 라이트닝 쉴드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 아니고 사이즈가 늘어나는데 굉장히 크네요. 블라우프가. 네. 아, 이거는 휴머니 이건 역전하기 어렵죠. 와. 5경기를 갑니까? 아니 유미코도 이러면 이거 내가 마킹을 해야 되냐 이거 아메를 해야 되나 갈등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해서 진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졌거든요 지금 게임이? 이상하게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미코 선수도 이거를 복귀를 한다면 분명한 거는 우리 본진 쪽으로 왔어? 네. 나는 그걸 막으러 와야 돼? 네. 그리고 포탈을 태우고 홀골도 많았으니까 다크레이저를 노렸어. 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본진이 멀티 쪽이 세컨하고 같이 찌르러 들어오는 게 타이밍이 너무 아팠고 포탈 타고 막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교전해서 만약에 지게 되면. 아,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와우! 네, 뭐 상관없어. 어차피 본진 나가려고. 네. 제가 놀랬던 거 뭐냐면 아까 상점에서 서로 조우했잖아요. 포탈 태웠잖아요. 그때 휴먼이 자기의 멀티까지 갈 거라는 거 알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휴먼이 거기에서 쉽게 포탈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탈 태웠으니까 내 멀티 한시에 있는 멀티는 알고 있으니까 캔슬 시키러 가겠지까지 플랜이었다면 대선 나가요.
진짜로 이 정도면은.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좀 얻어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플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어쨌든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미코 선수가 잘못이라면 멀티를 취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맞멀티를 하고 나는 아예 지키러 가서 타워를 지키고 네? 그 멀티를 지켰으면 서로 멀티가 있고 없고 아니, 서로가 서로 멀티가 하나씩 있었다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잠깐만요 마나 태우고 걸렸어요 걸리고 태웠죠 모르겠어요 걸렸어요 빨간색 만약에 그 전에 태웠으면 대박이었는데 잠깐만요 와 지금 눈으로 볼트의 방향을 보고 보조는 안 날린 거예요? 그랬는데 던지지 안 던진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진짜 대단한 게 방금 아처랑 다크레인저가 있었잖아요 네. 누가 봐도 다크레인저한테 던질 것 같았잖아요 네. 그럼 보조는 날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더가 눈으로 보고 안 날렸어 우와 저건 이선다가 아니라 봤다는 얘기예요 눈을 직접 보고 확인한 거예요 방향을 야 이게 워스레드 이지선다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지선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건데 이건 찍은 게 아니라 보고 막은 거예요 보고 막는 거예요 보고 자 나이트엘프의 월티는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영웅인 상황에서 영웅의 레벨을 다크레인저 2영웅인데도 5레벨이에요 네. 근데 지금 나이트엘프가 멀티가 돌아간다는 점 저것만 만약에 셰퍼트나 이런 걸로 깨지면 지금 나이트엘프도 유리한 게 없어요. 로 올라갔잖아. 근데 마킹이 원래 1렘 그 선영주의 가장 세가 미친 듯이 돼가지고 자 보존이 있다는 것까지 계산해서 아 사일런스 하하 배시 보존을 계산해야 돼요. 팬더가 다크렌저 날리고 자기는 살아갈 수 있는 동선 그렇죠 지금 같은 지금 누구 노릴 거죠? 대박 잡았어. 이게 이지인가요? 이게 이지. 네, 이게 이지죠. 이게 이지. 이게 이지예요? 왜냐면 이게 이지선답니까? 이건 이지도 아니에요. 이건 이지. 이건 아니에요. 뭡니까 이건 그러면? 이지선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뭡니까? 보고한 거예요. 상대 인벤을 보고한 거예요. 인벤을 그러니까 보고. 보조를 누가 들고 있냐를 계속 심리전을 걸다가 궁극적으로 다크렌저가 먼저 밑으로 빠지고 보조 드는 걸 방 본 거예요. 그리고 볼트를 다크렌저한테 던진 거죠. 아 끝나고 철권 좀 해야겠는데 노란가 직전인데 본때를 보여줘야겠습니다 멀티가 돌아가고 있고요 보존이 지금 다크레인저 혼자만 판다른 브루마스는 안 들고 있나요? 아까는 지금 이제 둘 다 들었고요 둘 다 있어도 한 명밖에 못 가요 그렇죠 네 소설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인빈이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보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로 동시 보존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제플린이 보존 제플린이 되는데 동시 보존이 안 되는 건 조금 의아해서 이거 포탈까지 태우나요? 크렌저가 근처에 있다면 자 서로 심리적인가요 또? 또 사일런스? 사일런스 타이밍에 태우면 사람 아닌데 진짜로 그랬어 봐요? 자 또 뭐 이지? 뭐 저 부엉 야 쥐지 그래도 안 된다 드라이어드가 뛰어다니고 나이테프가 멀티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합니다 아 게임 진짜 이 두 선수 자 이제 결국 5경기까지 가네요 5경기는 이지선다요 상대가 뭘 할지 뭘 안 할지 그걸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립이어서 마킹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미코도 이상관계 잡으면서 중립 계속 쓰니까 이번에도 중립에서 나도 그냥 정찰하기 전에 네? 마킹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왔다가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패왕전설 시즌2 함께 오겠습니다